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임백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후기와 락페를 갈때 꿀팁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임백피가 1년에 한번 인싸가 되는 날, 바로 락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부산 락페를 올해 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10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덥지가 않았습니다. 부산 락페의 꿀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라인업이고 뭐고 묻고 따지지 말고 얼리버드 티켓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리버드 티켓을 사면 할인된 가격으로 락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락밴드가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락페를 즐기고 싶다면 얼리버드 티켓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얼리버드 티켓도 굉장히 사기가 어렵죠. 금방 소진이 되니까요. 아무튼 운이 좋다면 얼리버드 티켓을 구입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꼭그 버스를 타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상역에서 공연장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도 내리면 또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꼭 타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방수가 되는 바람막이, 방수가 되는 돗자리, 그리고 방수가 되는 모자를 챙겨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방도 방수가 되는 걸로.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부산 낙패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저는 낭패를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돗자리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락페는 체력전입니다. 4개의 스테이지를 뛰고 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쉬고 체력도 충전하기 때문에 돗자리는 큰 걸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락과 물병은 투명 용기에 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또 도시락을 싸간다면 투명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식 같은 거를 챙겨가면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투명 용기에 담아 가셔서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일찍 가셔야 됩니다. 락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리가 있어야 실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일찍 가셔야 됩니다. 일찍 가도 기다리는 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가서 자리도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락페는 먹고 쉬고 뛰고 놀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돌아다니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좋아하는 밴드는 필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라도 같이 즐기는 것이 락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서든 공연을 즐길 수가 있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락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든 락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락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려면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리 성인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길 이렇게 팁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산 락페 후기를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와,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년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처음, 첫날부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락패였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줄서기에 치이고, 화장실 줄에 치이고, 먹으러 가서도 치이고, 굿즈를 사러 가서도 치이고, 굉장한 줄서기를 하면서 1일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 중간중간에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헤드뱅잉하고 돌고 뛰고 하려면 꼭 쉬어주세요.
저는 뒤에서 보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같이 인싸가 되고 싶지만 인싸일 수 없는 내향형인 인프피는 뒤에서 구경을 했는데요. 사실 앞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락패는 앞이든 뒤든 사람이 다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앞에서 보는 것이 사실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내향형들은 뒤에 가서 본다는 거. 내향형들은 멀리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즐기세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춤추고 즐기면 됩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앞이든 뒤든 즐기면 됩니다. 저는 누워서 음악을 들었는데 하늘 보면서 돗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옛날에 운동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회 가면 넓은 운동장에 각자 돗자리 깔아놓고 도시락도 까먹어가면서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락패는 락 음악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락패는 언제나 가도 가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의 치이기는 하지만 이락 음악이 있어서 즐거운 곳, 시끄러운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락 페스티벌입니다. 나중에는 집에 가기 싫다.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운 락패였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니까 또 다음 해를 기다려지고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연장을 락패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가고 싶은 부산 락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에 가수들이 여러 나라의 가수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나라 가수들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올해 락패의 베스트 라인업의 밴드를 꼽는다면 일본 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일본 밴드들이 와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하고 자기 설명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스파이 에어라든지 템피트 슬램덩크의 OST를 부른 그 템피트가 와서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밴드의 무대 매너들이 굉장히 훌륭했고요. 특히 메인 스테이지에 그 밴드들도 훌륭했지만 다른 메인 스테이지 말고 작은 리버 스테이지나 또 그린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서 했었던 밴드들도 기억에 남는 그런 올해 락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행복한 또 추억을 만들었고요. 저의 락패 영상이 또 락패를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어서 다음 해에는 또이 부산 락패에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즐거운 락패 후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산 락패의 베스트로 꼽았던 음악을 하나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부산 락패의 즐거움을 한번 간접적으로 맛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입니다.